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횡단의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신한촌 기념비. 최초의 코리아타운이었던 신한촌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톡 항구 앞에는 관광객들의 단골 코스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희생된 장병들을 기리는 1년 내내 꺼지지 않는 영원의 불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C-56호 잠수함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군함 14척을 침몰시킨 잠수함인데요. 내부에는 당시 사진과 훈장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잠수함 모형도 있네요. 네. 그리고 제복과 각종 물품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관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좁은 배 안에서 전쟁을 치렀을 병사들이 떠올라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인근에는 개선문도 있습니다. 옷 색깔이 총천연색인데요. 뭐 하시는 분들인가요? 이날은 개선문에서 공연이 있었는데요. 그 공연을 하시는 공연 단원분들이었습니다. 네. 신나는 노랫소리에 관객들도 흥이 절로 나나봅니다. 블라디보스톡 항구 쪽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시내 중심에는 광장이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여유 있게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커플룩으로 맞춰입었네요. 보기 되게 예쁘죠? 네. 광장에선 라틴 축제가 예정되어 있어서인지 이렇게 무대와 좌석을 설치하느라 매우 분주했습니다. 여기에는 바닷가도 있었는데요. 노을 지는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해변가에선 시장이 열렸습니다. 길을 따라서 노점상들이 즐비했는데요. 각종 생활용품에서부터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도 있고요. 문신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피부에 새기는 게 아니라 그리는 문신인 거죠? 예, 그래서 일주일이면 금방 지워진다고 하네요. 옷가게도 북적북적하네요. 예, 옷은 별로 없었는데 손님이 되게 많더라고요. 축제가 열리는 곳에 놀이기구가 빠질 수가 없죠. 이건 사다리처럼 생겼는데요? 예, 저 사다리처럼 생긴 것을 중심을 잃지 않고 잘 올라가면 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쉬워 보이는데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게 이렇게 가능하긴 한 건가요? 저분이 시범을 보여주고 계신데 네. 저분은 중심을 잘 잡고 올라가시더라고요. 블라디보스톡을 떠나 연해주 제2의 도시 우스리스크로 향합니다. 고려인 문화센터를 방문했는데요. 4년 전 개관해서 고려인들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내부에는 연해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물건이나 편지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연해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의 편지도 있고요. 안중근 의사가 11명의 동지와 쓴 혈서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채춤도 배우고 그러시나 봐요. 예, 부채춤을 배우시는 고려인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네. 우스리스크에는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최재영 선생의 집도 있고요.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추모비도 있습니다.
우수리스크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끝내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떠난 선생의 유언에 따라서 선생의 유해는 수이푼 강에 뿌렸다고 하는데요. 강변에 쓸쓸하게 서 있는 추모비를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수리스크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역으로 왔습니다. 그 앞에는 레닌 동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대륙을 가로지르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신 거군요. 예, 이제 여행이 시작되죠. 네.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7일입니다. 그동안 이 좁은 기차 안에서 지낼 생각을 하면 네. 걱정도 좀 많이 되고 한편으로는 설레이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시작하셨나요? 설레는 마음 반이겠죠? 사실 기차 내부 시설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네. 기차는 좁고 날씨는 더워서 복도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 복도는 좀 시원했군요. 기차는 가는 역마다 정차해서 30분 정도 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기차에 물도 채워넣습니다. 아, 물을 이렇게 채우는군요. 예. 그리고 이때 사람들도 쉬면서 먹을 것을 삽니다. 기차역에는 과일이나 빵 같은 먹을 거리를 파는 상인들도 많은데요. 이들을 통해서 먹을거리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이제 기차는 이르쿠츠크를 향해 달립니다. 그리고 이르쿠츠크에 내려서 다시 바이칼 호수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바이칼 호수의 선착장입니다. 우리의 목적지인 아론섬에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다시 배를 타야 합니다. 그 전에 선착장에서 파는 물건들이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 바이칼 호수에서 나는 것들을 이용한 제품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려고 시도해 보셨어요? 물건을 사려고 흥정도 해보고 그랬었는데요. 네. 저희처럼 잘 깎아주진 않더라고요. 아, 저 짠 게 있군요. 드디어 배를 탔습니다. 말로만 듣던 바이칼 호수야 보니 왜 호수가 아닌 바다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네. 바이칼 호수는 오랜 역사를 지닌 거대한 호수입니다. 담수호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 아론섬은 호수 안에 있는 27개의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인데요. 이렇게 배를 타고 15분 정도 가면 도착합니다. 아론섬은 샤머니즘의 기원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섬 곳곳에 우리의 선왕당에서 보던 것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샤먼 바위라고도 부르는 불우한 바위입니다. 뭔가 느낌이 좀 다르던가요? 마치 무언가에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호숫가에는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호수에 발만 담그고 왔습니다. 물이 투명하고요. 그만큼 깨끗하고 맑다는 얘기겠죠? 물이 정말 맑은데 엄청 네. 차갑더라고요. 아론섬 중심부에 있는 후지르 마을에 갔습니다. 창문이 독특한데요? 예, 저 문양들이 시베리아 전통 창문 양식이라고 하네요. 날이 더워서 마을에 있는 슈퍼에 들렀습니다. 여느 가게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거요? 네.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왕 주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러시아 크기만큼 큰 주판이더라고요. 이렇게 아론섬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려니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시베리아 대장정의 절반 정도밖에 못 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다시 힘을 냈죠. 이르쿠츠크에서 다시 열차를 탔습니다.
4일은 더 가야지 모스크바에 닿을 수 있는데요. 길고 긴 시간을 각자 다양하게 보냈습니다. 물론 저는 기타 페스티벌 참가자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지루하지 않게 갈 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여전히 불편은 해도 북적북적하면서 지루하지는 않았겠어요. 저 순간만큼은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좀 덥긴 하셨나 봐요. 땀 흘리시는 네.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지루함을 이기는 방법도 다양하네요. 드디어 7일간의 기차 여행을 마치고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모스크바 시내의 중심 크렘린궁으로 갔습니다. 앞에는 주꼽장군의 동상이 있고요. 입구에는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아, 여기가 교회예요. 아주 작죠? 네. 본격적으로 크렘린 궁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건물은 우스펜스키 성당인데요. 네. 이곳에서 황제의 대관식, 모스크바 총주교의 장례식 등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 앞에는 대포의 황제가 있고요. 사보르나의 광장에서 가장 높은 종무도 있습니다. 이 종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역시 러시아도 스케일이 남다르네요. 202톤이 되는 정도로 거대한 종이더라고요. 네. 이처럼 제정 러시아 시대에 지어진 웅장한 궁전들이 러시아를 화려하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궁 밖에는 러시아 제1의 붉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피라미드 형태의 레닌 묘가 있고요. 형형색색 8개의 첨탑이 어우러진 성 바실리 성당이 있습니다. 모양이나 색감, 뭐 질감 이런 게 참 독특하죠?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그리고 이반 4세가 칙령을 발표하거나 역적을 처형할 때 사용했던 연단도 있었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거리 아르바트에 갔습니다. 거리의 화가가 사람들을 맞이해주고요. 낡은 책 냄새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거리의 악사의 기타 소리가 행인들의 마음을 적셔줍니다. 마지막 목적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합니다. 러시아 황제와 귀족들의 여름 휴양지, 여름 궁전으로 갔습니다. 여름 궁전은 일단 규모부터 압도적이었는데요. 표트르 대제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버금가는 궁전을 지은 결과라고 합니다. 내부는 어때요? 내부는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벽을 온통 금으로 도금해서 장식한 것은 물론이고요. 천장은 벽화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금천지네요. 온통이 금박으로 장식돼 있어서요. 눈이 좀 아플 정도로 화려한데요. 정말 눈부시게 화려합니다. 네. 당시 러시아와 유럽 최고의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총동원됐다고 하니까요. 이런 결과가 나온 건 당연하겠죠. 여름 궁전은 분수공원이라고도 불립니다. 각기 다른 이름이 붙어있는 64개의 다양한 분수가 여름 궁전의 최고의 볼거리입니다. 하이라이트는 분수쇼입니다. 오전 11시가 되면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서 분수가 뿜어져 나오는데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느라 고단했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습니다.